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명서입니다.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시장님, 공무원, 그리고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장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감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본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방정부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구의 유입원이 어딜까요? 서울과 타 지자체입니다. 그곳에서 유출하는 인구를 흡수 유인하여 서울 못지않게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국토연구원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인구이동 분석 모형 개발 활용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변화는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 등 적정금의 주택공급이 지자체 인구 증감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택지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동탄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타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평택시도 고도 국제 신도시 조성으로 오는 2023년까지 45,81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된 아파트만 24,062가구로 인구가 약 9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미 도시들이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여 수도권 주거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인천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인천시의 2011년 인구는 20만 5천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23만 4천여 명입니다. 10여 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며 경강선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인구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와 수도권과의 도로교통망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인구 유입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변경 상한 용적률이 적절해야 적정 수준 규모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용적률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200%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수치가 우리 인천시의 도시 발전에 적절한 수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사례를 거론한 화성, 평택, 광주시의 용도 변경 상한 용적률은 모두 공이 250%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비해 50%가 더 높습니다. 우리와 여러모로 여건이 비슷한 인근의 광주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저희 또한 유사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면 상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용적률을 상향하여 동일 면적에 건물 층수 높게 지으면 더 많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에 활성화되어 주택 공급량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구와 시설의 밀집함에 따라 더 많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역내 교통망 역시 필요한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수건사업인 경강선의 부발역, 이천역, 신도전천역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을 완성된다면 서울 대체 주거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큰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시의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사전협상 지침이 아닌 불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 제도를 마련하여 상호 합리적인 협상을 바탕으로 주거 공급 및 주요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한다면 이천시의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 시민의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 사업의 탄력을 위해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05년 1만여 명의 행정 수요에 맞춰 연면적 1469 평방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축되었으나 현재 시원방 기준 58,030여 명이라는 으로 늘어난 동민수를 담당하기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강의실 및 주차장 내부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야기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2022년 10월 20일 시정 질문을 통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포동 행정복지센터 공동과 함께 신청서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23년 현재 운동계획이나 새로운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안운동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준초고층 아파트에 이천시 세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오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등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중포동 323-20번지 1원에 자이더리체 아파트가 신축 예정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러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흥동 현장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한정이 돼 있어 중포동 행정복지센터로 재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인구 행정수의 충족을 위해 새로운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해서는 중포동 산 72-2 6번지의 도시실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중포동 산 72-22번지는 주변 질포, 한설, 대우, 성기용, 발산, 구성, 신인아파트 등 주거단지로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에 이곳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늘어나는 행정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추가로 매입한 잔여부지 약 4,500평방제곱미터에 도로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도시숲으로서의 진출입이 역시 편리해지며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여 공원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안흥동 현장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중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례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주민주거사업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에서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수건사업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0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민수건사업을 통해 세심하게
읍면동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들어주는 주민수분 사업체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천시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예정지도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직접화된 마을입니다.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표를 보면 아파트 한 개 단지가 독립적인 한 개 행정기 통인 곳도 있고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간 행정기 통도 많습니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한 개 동의 세대수가 어느 마을의 세대수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의 시급한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주민수건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주민수건사업의 예산 편성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수건사업은 보통 마을 단위로 사업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엄연히 한 개의 마을인데 불구하고도 주민수건사업에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이천시 주택조례에 따라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관리 업무 공공시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주 형태가 많이 변했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부분까지는 주민수건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도 배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역 사업에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